안녕하세요. 노트패드 ++ 설치 및 유용한 팁들의 강의자 김동령입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노트패드 ++를 설치하여 유용한 기능과 팁들에 대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위해 노트패드 ++ 프로그램이 필요하므로 설치부터 함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트패드 ++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설치를 한 다음 여러 가지 설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유용한 기능과 플러그인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란 무엇일까요?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란 프랑스의 도노라는 개발자가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용 문서 편집기로 GNU GPL 라이센스하에 배포되는 자유 소프트웨어이며 프리웨어입니다.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란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다시피 윈도우즈 내장 문서 편집기 메모장, 노트패드를 강화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단순 텍스트뿐만 아니라 C++, 자바, HTML 등 50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 스크립트, 마크업 언어에 대해 코드 편집 및 문법 강조, 코드 접기, 자동 완성, 매크로, 다양한 플러그인 등을 지원합니다. 소스 코드 작성부터 디버깅, 컴파일, 배포까지 한 번에 해준 IDE를 켜서 코딩하기에 무겁고 부담스러울 때 간편하고 빠르게 텍스트 에디터로만 코딩하는 소위 날코딩에 최적화된 편집기입니다. 또한 기능이 많음에도 상당히 빠르고 가볍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듈이나 추가적인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위에 있는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눌러서 가장 최신의 버전인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 8.1.9.3 버전을 클릭하시고 64비트나 32비트 본인의 컴퓨팅 환경에 맞는 인스톨러를 통해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를 골라주시고, 본인한테 편한 언어로 골라주시고, 다음 누르시고, 동의하시고, 설치될 디렉토리를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 설정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로컬라이제이션에서 본인이 프로그램에서 쓰고 싶은 언어가 선택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코리안이 선택된 걸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을 누르시고 바로 가기를 만들지 안 만들지 고르시고 설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어놨던 파일을 다시 다 닫고 다음으로는 이제 설치를 했으니까 환경 설정 및 테마 설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프로그램의 간단한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사용할 파일들을 먼저 바탕화면에 꺼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앤드랍으로 편하게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열린 여러 개의 파일은 다중 탭의 형태로 표시됩니다. 기존의 메모장은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서 이각 문서들을 따로따로 열어야 하는 것에 비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이 상태에서 껐다가 다시 키더라도 마지막에 작업한 모습이 그대로 표시됩니다. 아까 제가 예시로 오픈한 이세 개의 파일을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맞게 텍스트의 색깔을 입혀주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C 언어는 C 언어의 문법에 맞게끔 처리가 되어 있고요. HTML에 맞게 처리가 되어 있고, 자바 언어에 맞게끔 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장자를 보고 언어를 자동으로 인식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새 파일을 만들어서 이 자바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장자가 지정되지 않은 새 파일에 붙여넣기를 하면 모두 검은 글씨로 표시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날코딩을 하게 될 경우 이런 환경이겠죠. 새로운 파일에 코드를 새로 작성할 때는 이럴 때는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에 맞게 색깔이 처리되는 걸 표시하고 싶으니까 여기서 언어 탭을 눌러서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를 고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언어들이 다 이렇게 50개 이상의 언어들이 있는데 이건 자바 언어니까 자바로 선택하면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정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환경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설정에서 환경 설정을 누르면 일반에서 이 위에 있는 도구바를 숨기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UI 아이콘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채워진 형태로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직관적인 모양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상태에서 이거의 큰 거를 또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인 상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을 누르면 커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커서의 굵기를 설정할 수 있고 아예 박스 블락 형태의 커서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블락으로 하는 거 보이죠? 굵기가 1일 때, 3일 때 이렇게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서 깜빡임 속도도 정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다크 모드를 활성화하면 아예 프로그램 자체의 전체적인 테마를 어둡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색깔을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여백, 경계선, 가장자리를 보겠습니다. 폴더 형식은 이 소스 코드에서 가지가 뻗어나오는 것을 어떤 모양으로 할지 정하는 건데요. 기본으로 박스트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원형, 여기 보시면 원형 모양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화살표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이 하이프 모양으로만 표시되게 할 수도 있는데 전 가장 기본 모양의 박스트리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디렉토리 활성을 가시면 여러분이 작성하신 파일이 기본적으로 어느 디렉토리에서 열리고 새로 작성이 될지를 고르시는 겁니다. 저는 바탕화면으로 해뒀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메뉴를 가면은 각 언어별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언어에 따라서 탭의 크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거 지금 C언어인데요. 다시 설정으로 가서 여기서 C를 누르고 탭 크기가 지금 4인데 쉽게 확인할 수 있게 8로 바꿔보겠습니다. 엔터를 누르시면 탭 크기가 두 배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4로 줄였다가 다시 8로 이런 식으로 언어별로 탭 크기를 또 따로따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유용한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줄을 한 번에 수정하는 것을 해볼 건데요. 여기 HTML 언어를 보시면은 이 헤딩 앞에다가 아 이게 헤딩이다 라는 뜻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일일이
이렇게 다 표시를 하기엔 너무 오래 걸리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 치우고 Alt 키를 누르고 여기 이 커서 여기서 쭉 내리면 커서 이렇게 한 번에 잡힙니다. 커서 한 번에 잡혀서 여기서 이렇게 입력하면 한 번에 쭉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에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울 때도 마찬가지로 위에서인지 아래서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둘다 똑같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Alt와 함께 마우스 커서를 눌러서 한 번에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줄을. 자, 그다음으로 특수 문자를 표시하는 기능을 이용해 볼 텐데요. 여기서 특수 문자 표시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캐리지 리턴이나 개행까지도 싹다 표시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탭도 표시가 되고요. 탭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보면은 저희가 나중에 탭 크기 변환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이 특수문자 표시 버튼을 껐다 키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구조라는 기능을 이용해 볼 텐데요. 이렇게 긴 코드가 있을 때 일일이 스크롤해서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보기에 문서구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가고자 하는 곳을 딱딱 타겟팅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립보드 히스토리라는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문서구조를 다시 닫고 편집에 클립보드 히스토리를 누르면 여기서 우리가 여태 어떤 것들을 복사 붙여넣기 했는지 어떤 것을 복사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강의 초반에 새로 만드느라고 복사했던 게 여기 있죠? 만약에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거를 그냥 더블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뜹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건 제가 예전에 과제할 때 사용했던 파일인데요. 이런 걸 컨트롤 C 하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조금만 복사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함수 하나를 통째로 복사해 둔 다음 커서를 여기다 두고 이걸 다시 누르면은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딩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막 복사했다 붙여놨다 할때 여기에 이제 다 트래킹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복사했던 것들을 더블 클릭하면은 하나하나 눌러서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할수 있는 아주 편한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표시 안 했는데 매크로를 이용해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써둔 이 100개의 숫자들을 가져왔는데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프린트 처리를 하는 코드로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매크로를 이용해서 이 모든 키 입력들이 똑같이 입력돼서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기록을 해준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한 번에 슉슉슉슉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매크로를 누르고 현재 이 상태에서
기록 시작을 누릅니다. 숫자 앞에 커서 시작을 하죠. 프린트 F 치고 여기서 뒤에 있는 1 숫자는 하나지만 10단위로 가면 숫자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방향키로 이동하면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겠죠. 컨트롤과 함께 방향키를 누른 다음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갈 때도 글자 개수에 상관없이 적용되기 위해서 컨트롤 누른 채로 왼쪽 방향키로 돌아와서 다시 내려가서 시작과 끝을 맞춰야죠. 처음에 시작할 때 숫자 앞에 커서에 시작을 했으니까 끝날 때도 그 다음 줄 숫자 앞에 커서에서 멈추도록 합시다. 이 상태에서 기록을 중지하고 이 현재 기록된 매크로를 실행한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P예요.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P2를 누르면 처리가 되죠. 두 단위까지도 제대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편하게 한 방법이 자, 이 상태에서 매크로 반복 실행을 누릅니다. 발끝까지 실행을 누르면은 스크롤 움직인 거 보였죠? 100개를 한 번에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에 계획 문자가 들어있어서 여기까지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뭐 이제 DB 쿼리를 엑셀에서 가져온 거를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을 편리하게 매크로를 이용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몇 개의 유용한 플러그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트패드++ 소개 부분에서 설명했다시피 노트패드++는 다양한 추가적인 플러그인을 지원하여 사용자의 작업 환경에 맞게 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저는 이미 다 깔아뒀는데 플러그인을 설치할 때는 여기 플러그인을 누르시고 플러그인 관리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오늘 깔아볼 플러그인의 종류가 컴페어, 오토세이브, 익스플로러, 디스펠체크, 프리뷰 HTML인데요. 여기서 오토세이브를 치면 아, 이미 설치된 목록에 떠서 네, 그럼 다시 다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플러그인을 삭제하고 깔 때는 잠깐 노트패드 플러스 꺼져 있습니다. 다시 켜지고 플러그인 관리를 눌러서 깔아보겠습니다. 먼저 컴페어부터 깔아보겠습니다. 컴페어를 설치하고 때렸다가 그래서 컴페어의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새 파일을 열고 이건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구글 문서인데요. 제가 이걸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은 내용이 담긴 두 파일이죠. 한 파일에 내용들 한번 바꿔볼 텐데요. 이렇게 커서를 칠해 놓으면은 같은 글자들이 모두 표시가 되는 기능을 또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컨트롤 F를 누르고 바꾸기를 누른 다음에 구글을 누르고 구글의 원래 스펠링이랑 겹치지 않기 위해서 구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바꾸기를 하면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이거를
다른 구글 설명 파일을 우클릭을 하여 분할 창으로 이동한 다음 이 상태에서 Ctrl Alt C 플러그인의 Compare는 두 문서에 뭐가 다르고 같은지를 보여주는 플러그인인데요. 여기서 Ctrl Alt C 단축어를 이용하면은 네. 그래서 원래는 구글이었던 게이 문서에선 구글로 바뀐 거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서 제가 마우스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색깔 표시로 다 표시가 돼 있어서 이렇게 눌러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코드를 수정을 할 때, 기존 코드와 수정된 코드에 달라진 점을 알아내고자 할때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기능입니다. 닫고. 다음으로. 이제, AutoSave라는 플러그인을 한번 깔아볼게요. 플러그인 관리. AutoSave를 설치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앞부분에 노트패드를 껐다가 켜도 원래 상태가 보존된다고 했었죠? 그거랑은 좀 다른 건데, 이건 아예 파일 내용을 저장되도록 하는 건데, 저희가 뭔가 작성을 하다가 저장을 안 했는데 파일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플러그인에서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에서 AutoSave 누르고 Options 누르면은 그래서 언제마다 저장할 건지 누를 수 있죠. 기본으로 10분이 돼 있는데 조금 빠르게 하면 뭐 3분이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취향껏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 설정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 플러그인을 또 깔아볼게요. 익스플로러 플러그인은 익스플로러를 누르면은 여기서 바로 탐색기에서 바로 파일을 꺼내서 열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다음으로 디스펠 체크라는 맞춤법 검사하는 플러그인 한번 깔아볼게요. 이건 아무래도 소스 코드보다는 일반적인 타이핑 문서 관리할 때 이용을 많이 하겠죠. 아쉽게도 이 플러그인은 현재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자, 설치가 됐죠?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I need 뭐 apple. I need an apple. I want to 엑설사이즈. 일부러 스펠링을 틀리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플러그인, 디스펠 체크, 스펠 체크를 누르면, 네, 여기 엑설사이즈 스펠링이 잘못됐다고 표시된 걸볼 수가 있죠. 네, 올바른 스펠링으로 입력하면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춤법 검사를 할수 있는 플러그인도 제공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리뷰 HTML 플러그인을 깔아볼 건데요. 이 플러그인은 검색이 왜안 되나 했더니 여기 먼저 프리뷰 HTML을 제가 깔아둔대요. 이 플러그인은 여기 HTML 파일을 굳이 다른 HTML 외부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도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 내부에서 HTML이 렌더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에서
프리뷰 HTML을 누르고 리프레시를 누르면 이렇게 굳이 외부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도 않고도 바로 렌더링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것으로 노트패드++ 설치 및 유용한 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